간밤 미국장의 하락세, 기술주의 급락세가 연출됐고 비트코인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이기도 했었던 비트코인과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글로벌 자금의 이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간밤에는 일단 비트코인, 또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것 같다라는 발언과 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비효율적인 자산이다라는 경고성 멘트들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 1월부터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도이면서 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했을 때 연준과 또 미국 재무부 쪽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재정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연 시장 어느 선에서 조정을 멈추게 될까요?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동향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장단기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차이가 거의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 자체도 1.3%까지 지금 1.36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위험도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파의 여파를 감안해서 지금 유가도 거의 62달러 수준 근처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만들어지면서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이 비트코인, 이 코인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자금이 금이나 은 쪽으로 들어갔고요. 이에 따라서 금, 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달러 약세가 가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소비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이나 원자재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종목 고르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소비 관련주도 꼽아주셨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의 슈퍼사이클 도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와 또 화학 쪽에 대해서도 뭐 소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앞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또 업황의 개선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일단 조정을 받지만 박스권의 횡보 구간 조정이고 강한 시세를 즐기던 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낯설어서 더 조정을 크게 느끼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우리 장을 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비덴트 등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메디톡스라든지 네오위즈 홀딩스 뭐 포스코 강판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한국 증시의 흐름 자체도 미국 증시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전체적으로 0.9% 하락을 했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는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급격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한 3,17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4,589억을 매도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순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의 상승 부분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신호로서 부담이 됐었고요. 여기에 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이슈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 또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보험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급격한 상승, 4%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있으면 한국도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상 또 이익 증가율상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 보인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시각이 만들어진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주도주 위주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